안녕하세요. 오늘은 달서구 용산동에 나왔어요. 앞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건너편에는 여기 용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산시장에 시장 안에 있는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해요. 우선 건너편의 아파트는 총 11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의 세대수만 약 한 만 세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만 세대면 진짜 엄청 많죠.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쪽이 바로 용산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성서천구타운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요 뒤쪽으로 시장 상권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 용산시장이라고 적힌 게이트 1번 1번 게이트로 진입을 하면 오늘 건물이 있는데요. 자, 건물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왔어요. 바로 시장 간판 입구에서 몇 집 들어오지 않아 바로 있는 오늘 건물이고요. 1층에는 횟집이 들어가 있고요. 2층 횟집 옆집에는 또 재봉틀 수선하는 가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진입하는 쪽은 이 시장통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건물 2층에 현재 원룸이 하나 비어져 있어요. 원룸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건물도 장점이 이 건물 뒤편에 가면 공용 주차장입니다. 공용 주차장. 시원하게 주차장이 커다랗게 있는데 마치 이 집 주차장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3층 주택으로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내가 월세 받으면서 대출 없이 편안하게 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적합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건물 이렇게 2층 올라왔는데 바로 뒤편에 주차장 보이시죠? 건물 찾을 때 용산 시장 공용 주차장 찾으시면 오늘 건물 찾기 쉬우실 겁니다. 이제 201호 여기 공실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층 원룸입니다. 구축 건물이고 수리가 안 된 집이기 때문에 좀 많이 험해요. 전체적으로 뭐 청결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 벽도 뭐 옛날 그대로 울퉁불퉁한 벽에다가 그냥 또 외지를 붙여놨고, 이 싱크대도 야 옥색 진짜 오랜만입니다. 우리 할매집 거 이 싱크대는 아닌데 야, 참 오랜만에 이 옥색 싱크대 보네요. 그리고 방 크기는 좋습니다. 방 크기는 좋고 건물이 코너에 모퉁이다 보니까 땅 모양에 따라 좀 지어진 것 같아요. 이 방은 약간 마름모 느낌의 방이고요. 그리고 방 안쪽에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은 이렇게 있고, 옛날에는 이 화장실에다가 세탁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세탁기 놓고 샤워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활용성 있게 구조를 새로 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여기 세를 20만원 받고 있고요.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옆에 원룸들 두 가구 있습니다. 원룸 두 가구는 모두 다 임대가 되어 있고요. 저기도 20만원씩 임대료 받고 있는 상태이고, 3층은 주인 세대 택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3층에도 2천에 45만원 이렇게 세가 놓여져 있어요. 요 주인 세대 뭐 이사 협의 등을 해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세 받으실 분들, 월세 받고 생활하실 분들에게는 이런 물건도 참 적합할 것 같아요. 아, 이 뒤에 주차장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공용 주차장도 이 주차장 내려오면 바로 이쪽으로 이 건물 뒤편으로 이어지도록 길을 하나, 문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요거는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여봐 드리고 옥상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몸무게 근수는 좀 나가는데 옥상 계단은 좀 튼실하게 해둔 것 같습니다. 아우, 건물 보러 오시는 분들, 이분들 계단 올라오기 힘드니까 대신 제가 올라와 왔어요. 자, 1층에는 횟집이에요. 횟집에서 이렇게 닥트 시설을 사용을 해 두신 것 같고요. 자, 옥상은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구축 건물이고 기본적으로 재물 방수는 되어 있고 우레탄 방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도움이 시장 천장이죠. 비 오면 비 맞지 않게,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햇볕을 좀 덜
잴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써놨고요. 앞쪽이 이비인후과, 뭐 비뇨기과 병원 간판 보이죠? 저기 앞쪽이 제가 영상 시작했던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매매 가격 들으시면 그래도 관심이 가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와 원룸 세 가구, 주인 세대 총 여섯 가구입니다. 대지는 199.5제곱미터, 건물은 320.67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60.3평, 건물 97평입니다. 98년 4월 2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6억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1억 8천, 임대보증금 만 시일시 3,8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8,2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30만원에 은행이자 5.8% 잡았어요. 이자 제외하고도 143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신다 하셔도 4억 200에 인수하셔서 월 수익은 약 10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전면 시장 쪽에는 도움이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측면부랑 전면부는 그런 상태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뒤쪽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서 바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하나 따놓으셨어요.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이 주차장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길목 바로 물고 있는 오늘 건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한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